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은 7월 8일 아침 5시 45분입니다. 어제 논에 병이 들었어요. 뭐냐면 입마릇병인데, 여기 보시면 잎이 타들어가죠? 이렇게. 이게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른 논도 이 다른 집 논이거든요.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. 그래서 어제 키타진이라는 그 방제약을 살포를 했어요. 살포를 했는데 농협에서 약을 사다 보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이게 병이 아니고 탄 거다. 지금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물을 빼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물 빼면서 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이거를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또 그분도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서 어제 방제를 했어요. 약을 뿌렸어요. 뿌리고 이 방제약은 입도열병약은 물을 3cm를 받고 약 뿌리고 그 다음에 3일간 그 수위를 3cm의 수위를 유지를 해야 된대요. 그래서 지금 어제 급하게 눈이 다 바닥으로 보시면 눈바닥이 갈라지게 말리고 있다가 다시 물을 받았어요. 다행히 수로에 물이 있었고 어제 또 물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약을 다 뿌리게 됐어요. 저는 이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거름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 다른 놈 보면 좀 깊게 한 줄이 쭉 크게 벼가 자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 논을 갈 때 한쪽이 너무 깊게 돼서 나중에 비료 뿌리고 갈 때 그 거름이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쏠려 들어가지고 그 한 줄씩 깊은 쪽만 이렇게 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쟁기를 내년에는 그 쟁기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. 저는 경험이 없어서 이게 지금 보시면 빨갛죠? 네, 이 부분이 빨갛죠? 이렇게 타 들어가니까 겁이 나서 일단 방제를 했습니다. 어찌됐든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심해지면 수확에도 문제가 된다고 해요. 다른 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른 논에 왔습니다. 여기는 밤새 물을 팠어요. 어제 오후 2시 그 시간부터 이게 물이 흐르죠, 새죠. 예, 이게 지금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어 가지고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논둑을 이렇게 갈라져 있죠. 논둑을 메우고 물을 받고 있는데 이게 갈라져요. 이게 물이 새요. 처음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. 좀 이따가 막아야죠. 지금 다행스럽게 물이 오고 있죠. 어제 밤새 푼 거예요. 지금 수위 3cm는 되는 것 같아요. 끝까지 둘러보고 물이 다 받아졌으면 모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받아야 이제 가라앉는 것도 스며드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고서. 내일 오후부터 비가 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수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 가까운 쪽은 별게 없는데 저 안쪽으로 가면 많이 컸어요. 여기는 찰벼논입니다. 찰벼 물 받고 있죠.
여기는 그런 병이 아니고 입마릇 병이 아니고 이것도 말라서 죽기는 하는데 보시면 줄기로 죽죠. 줄기로 끝에가 타는 게 아니고 끝에는 여긴 괜찮아요. 괜찮은데 줄기로 타서 한 줄, 두 줄 그 정도에서 뭐가 죽어요. 여기도 보시면 한 줄 죽어서 올라왔죠. 여기서 보시면 한 줄이 죽어서 올라왔고. 그래서 요거를 또 방제약을 농협에서 달라고 했더니 키타딘의 성분이 같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어제 여기도 한 마리기니까 154평인가 되니까 그거 반포 조금 이상 뿌렸어요. 이거는 좀 끝에가 타는 것보다 더 심각해 보여요. 저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희끗희끗하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렇죠? 전체가 지금 그런 거예요.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제 뿌린 약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말려야 될 시기에 다시 물을 받아서 약을 뿌려놨으니 다음 주쯤에는 일단은 물을 한번 더 빼보고요. 경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